고린도 후서 제13장 권면과 그든사. 이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에 다가서면서 코로나19와의 공존, 방역조치 완화를 뜻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. 그런데 이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이 영어권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인데다 일본식 영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. 박희재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.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